하야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세입니다. 여러분 HSK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어들 보면요. 다 이렇게 구분됐잖아요. 4급 단어, 5급 단어, 6급 단어. 그런데 우리 시험 볼 때는요. 이렇게 명확 구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5급을 보는데 4급 단어 많이 나옵니다. 맞죠? 6급 단어 나와요. 희한하게. 6급 보시면요. 거의 70%, 60, 70%는 다 4, 5급 단어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HSK 4, 5, 6급 구분하지 않고요, 2019년 6월 16일 이 HSK 시험에서 제가 인상 깊은 4급부터 6급까지 이런 핵심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 유튜브를 잘 보시면은요, 우리 다음 HSK 시험에서도 이런 단어 많이 볼수 있을 것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명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九零后. 뭔들까요? 숫자입니다. 九零后. 九零后는 90년대 후생을 말합니다. 92년생 九零后 맞아요. 99년생도 九零后입니다. 그래서 80后도 있겠죠? 九零后, 80后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도 00后도 많습니다. 맞죠? 2000년 후생. 80后, 90后 전에는 되게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80后, 90后 많은 것을 겪었죠? 중국의 개혁개방도 겪었고, 그리고 또 计划生育, 계획 생육도 겪었습니다. 문제죠, 计划生育. 즉, 부부는 아이 하나밖에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 또래는 다 혼나요. 그때는 제가 이상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국 와서 여러분 다 형, 누나, 동생 있으니까 제가 되게 외로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421家庭. 计划生育 단어는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421家庭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 나온 적이 아니고요, 전에. 421家庭 뭔 뜻이냐면요, 엄마, 아빠 네 분, 결혼했으니까 엄마, 아빠 네 분, 그리고 부부, 그리고 마지막 자기 아이 하나. 그래서 이런 421家庭 되면은요, 이 부부가 되게 힘들죠. 엄마, 아빠도 효도해 드려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421家庭 压力很大, 压力大, 맞죠?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문제, 90호, 80호, 421家庭 문제이죠. 이런 뜻입니다.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博士, 무슨 뜻이죠? 博士, 박사입니다. 사실 전에는 박사보다 뭐가 더 많이 나오죠? 硕士가 더 많이 나옵니다. 硕士는 연구생, 연구생, 연구생 뭐죠? 바로 대학원생입니다. 그래서 硕士, 연구생 같이 외워두시고요. 대학생 어떻게 말하죠? 대학생은 당연히 大学生이라고 하죠. 더 많이 쓰는 경우는요, 本科라고 많이 들어본 적 있겠죠, 듣기에서. 그래서 博士, 硕士, 연구생, 大学, 本科, 이런 학력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계속 볼까요? 모터车. 모터车는 오토바이입니다. 사실 한국에 보면요, 모터车 그렇게는 많지는 않습니다. 배달 빼고, 진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국 남방 그리고 동남아 보면 모터车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모터车 요즘에 희한하게 계속 나옵니다. 지난번도 나오고 이번도 나오고, 맞죠? 이거에서 다음번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앞에 동사입니다. 바로 지예요. 지는 타다. 모터바이를 타다. 지 모터车. 이 지, 이번 5급 장문에서 아주 핵심으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지가 안 나오면 장문을 쓸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는 지, 自行车, 그리고 또 뭐를 탈 수 있죠? 지마, 당연히. 지마. 그 말을 타다. 그래서 이런 타다를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터车, 自行车, 지마, 이 지 꼭 외워 두세요. 오케이, 모터车도 꼭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운전하다 어떻게 말하죠? 운전하다, 驾驶라고 합니다. 이건 5급 단어죠. 驾驶할 때 뭐가 필요하죠? 면허증, 驾照라고 해요. 驾照. 사실 이 驾照는 약어입니다. 驾照의 这个 편어면요, 驾驶执照라고 해요. 운전 면허증. 이것도 거의 매번 나온 단어입니다. 꼭 외워 두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쇼핑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쇼핑하다, 광제라고 합니다. 맞죠? 광제. 제는 거리의 뜻이고, 광은 돌아다니면서 사다입니다. 그래서 광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광, 超市도 할 수 있고, 광, 超市도 할 수 있고요. 맞죠? 또, 광,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광, 商场.
이런 마트 상점에도 꽝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번에는 무엇을 꽝했죠? 이번에는 家具城을 꽝했습니다. 家具는 가구입니다. 城은 도시, 가구 도시의 문제이죠? 이거 여기에서 도시라고 번역하지 마시고요. 家具城, 汽车城 할 때는 되게 큰 상점 말고요. 되게 큰, 이런 큰 마트? 그러면 家具城 할 때는 약간 이케아 그런 느낌? 되게 크는 이런 가구를 파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逛家具城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에. 계속 볼까요? 화장실 어떻게 말하죠? 여러분, 화장실. 세개 있습니다, 화장실. 첫 번째. 卫生间. 오케이, 또. 화장실 뭐가 있어요? 厕所. 하나 더. 洗手间. 맞죠? 그래서 어떤 시로지 나오고 어떤 차도 나오고 어떤 외상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세개 묶어서 다 화장실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바로 명사의 부분입니다. 동사로 넘어갈까요? 동사 첫 번째 禁止 이 단어 보겠습니다. 禁止는 무엇을 금지하다의 뜻이죠. 禁止. 그래서 무엇을 금지하죠? 대부분 禁止吸烟. 这边不能吸烟, 不能抽烟. 맞죠? 抽烟, 담배 피다. 그래서 抽烟, 吸烟 다 담배 피다의 뜻입니다. 禁止 하지 말라. 禁止 吸烟. 여러분 담배 피세요. 大家不要抽烟,大家要什么?大家要戒烟. 같이 외워두세요. 戒는 뭐죠? 戒是 끊다. 其实我上大学的时候就抽烟啊,但是大学毕业以后我就戒烟了. 예입니다. 예가 아닙니다. 진짜예요. 所以我也是戒烟的男人啊. 戒烟了啊. OK, 最近我在干什么？最近我在减肥啊，大家都会什么的，所以我现在在干什么呢？我在戒酒，술을끊고있습니다。哎呀，술을끊는게더힘들어요。戒烟戒酒哈。OK 啊，그러면戒烟的戒呢，跟它的这个有또这个뭐가있냐면戒指，필요합니다。戒指，손가락끊다아닙니다。戒指는통째로두셔야됩니다。반지입니다。반지戒指라고해요。그리고 6급에 가서는요, 警戒线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경계선 이렇게. 그래서 이세개 단어 묶어서 외워두세요. 하셨죠? 좋습니다. 계속 禁止 이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禁止도 다른 말로 바꾸면요, 就是不允许의 뜻입니다. 不允许. 允许는 4급에서 진짜 많이 나오죠. 특히 사진 보고 그 문장 한 문장 쓰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不允许抽烟啊,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죠. 允许는 무슨 허가를 주다. 할수 없다, 할수 있다, 할수 없다. 不允许啊. 사실 이 许는요, 삼형제가 있습니다. 允许 하나 있고, 许多, 그리고 也许 이렇게 삼형제가 있는데요. 같이 두세요. 다 4급의 핵심 단어입니다. 允许는 금방 말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허가 주다, 할수 없다, 할수 있다. 许多는 아주 많다. 이 뜻입니다. 许多, 比如说, 这边有许多好吃的,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许多, 也许는 아마도, 예를 들어, 他也许不能来了, 그거는 아마도 못 올걸? 숫자할 때는 也许. 그래서 다 许지만, 세 개씩은 완전히 다릅니다. 꼭 같이 정리해 두세요. 오케이. 계속 보겠습니다. 한자는 약간 힘들지만 정말 많이 나옵니다. 咳嗽랑 또, 喷嚏, 오케이. 한자는 약간 힘드시죠? 그런데 이 단어 진짜 많이 나옵니다. 4급에서 나오고 5급에서 나오죠? 咳嗽, 기침하다. 我总是咳嗽. 오케이, 좋습니다. 我总是喷嚏는 안 됩니다. 왜냐면 喷嚏는 명사예요. 그래서 앞에 打를 붙여야 됩니다. 我总是打喷, 자꾸 재치기하다. 我总是打喷嚏. 我总是咳嗽. 我总是打咳嗽는 없습니다. 그래서 咳嗽는 동사? 喷嚏는 명사, 그래서 打喷嚏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계속 볼까요? 调查, 조사. 사실 이 한자 전에 제가 한번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한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4급 단어, 필수 단어, 调查. 이번에 调查 问卷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지입니다. 근데 앞에 무슨 동사를 썼는데요. 무슨 동사죠? 填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 동사입니다. 옆에 흙 있잖아요. 부서 보시죠? 填는 흙을 덮어주다. 즉, 빈칸에 채워넣다의 뜻입니다. 설문조사지 빈칸 있잖아요. 그래서 填调查问卷이라고 합니다. 填调查问卷. 填资料도 많이 나오죠? 请在这 填一下资料, 자기의 자료를 써넣으세요. 즉, 무슨 서류 작성했을 때 填资料이라고 합니다. 빈칸 채우는 填 공题라고 하죠? 填空题. 그래서 이填, 꼭 잘
외워두세요.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계속 볼까요? 지각하다 어떻게 말하죠? 지각하다는 迟到. 좋습니다. 迟가 있는 단어도 하나 있습니다. 推迟. 迟는 지각하다 늦다의 뜻이잖아요. 推迟는 밀고 늦다. 시간 관한 것입니다. 推迟. 예를 들어, 我们的会议推迟10分钟, 우리의 미팅은 推迟10分钟, 10분 미루다의 뜻입니다. 밀다, 왜냐면 이 推는 바로 밀다의 뜻이니까, 시간을 밀다, 바로 미루다의 뜻이죠. 推迟迟到까지 묶어서 여두시고요. 推는 단어 진짜 많아요. 아주 전형적인 것은 추천하다, 推荐. 맞죠? 추천하다, 推荐. 그리고, 推迟가 있고, 또 推迟가 있어요. 推迟, 推迟, 词 어디서 봤죠? 词도 삼형제예요, 여러분. 推迟, 지금 이런 단계에 계신 친구는요,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推迟하고 辞职랑 하나 더, 辞退가 삼형제입니다. 꼭 같이 외워두세요. 词는 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辞职, 이 직장에서 가다, 즉 사직하다의 뜻입니다. 我辞职了, 나는 사직했는, 그만뒀어, 는 접었어, 이 뜻이고요. 辞退, 退는 물려가다, 가라, 가라, 오케이. 그래서 해고하다의 뜻입니다. 오케이, 이거 정말 핵심이에요. 그래서 我辞职了, 맞습니다. 我辞退了는 별로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해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被를 붙여요. 我被辞退了,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러면 推迟를 보겠습니다. 推는 밀다, 辞는 가다, 밀고 가다, 즉 거절하다의 뜻입니다. 밀고 가지 마세요. 즉,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형 삼형제 꼭 같이 정리해 두세요. 오케이, 계속 볼까요? 다진. 다진은 주사를 놓다죠? 쩐은 침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놓다, 다진. 이 부분 특히 4급 친구는 많이 틀리는데요. 어떻게 많이 틀리죠? 다진은 동사니까, 이성 다진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주사를 놓아주셨다.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왜什么? 다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이성 给我打针, 이거는 정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장치일 때 꼭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打针은요, 피동이 없습니다. 난 주사를 맞고 있어요. 我打针了. 오케이, 我被打针. 많은 친구 이렇게 쓰는데요, 被도 없습니다. 왜냐면 打针은 피동이 없습니다. 그냥 我打针了 이때는 바로 그냥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두 개 문장 꼭 같이 정리해 두시고 외워 두세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볼까요? 靠窗이 단어 보겠습니다. 듣기에서 많이 나왔죠? 어급 듣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窗은 창문이에요. 맞죠? 그래서 창문은 窗户라고 하고, 그리고 또 窗이라는 단어 뭐가 있어요? 窗帘, 뭔 뜻이죠? 窗帘은 커튼의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靠窗이, 靠는 어디에 기대다입니다. 창문에 기대다, 뭔 뜻이죠? 무슨 자리입니다. 우리 비행기를 볼 때 어떤 자리겠어요? 이 창문 옆에 있는 자리를 靠窗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체크인 했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有靠窗的位置吗? 오케이, 무슨 자리 있어요? 창문 옆에 있는 자리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답하셨죠? 없습니다. 무슨 자리 있어요? 有过道的位置, 또 통로 쪽의 자리에. 그러면 중간이 뭐죠? 그냥 중간의位置라고 합니다. 靠窗过道中间. 오케이, 过道中间靠窗的位置. 문 자리 아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사 하나 볼까요? 摔. 네요, 摔를 보겠습니다. 摔. 摔和 扔은 다릅니다. 摔, 扔은 그냥 버리다, 던지다는 뜻인데요. 摔는 뭐냐면 힘있게 이렇게 내던지다, 팍 이렇게 이제 摔라고 합니다. 땅에 만약에 제가 컵 있는데 땅에 팍 摔하면은 摔碎라고 되죠, 是吧? 摔碎了, 맞죠? 그러면 이 摔는 내던지다, 碎는 뭐죠? 碎는
깨지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쇠쇠라고 합니다. 약간 헷갈립니다. 맞죠? 그래서 이 쇠,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쇠쇠, 어휘법에서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쇠쇠, 깨지는 것처럼 이런 잡다한 것, 잡다한 일, 쇠쇠의 事情. 오케이, 쇠쇠 읽어주시고요. 이 쇠, 이렇게 내던지다의 뜻이 있고 또 쇠倒了, 이때는 뭔 뜻이죠? 넘어지다의 뜻입니다. 장문 HSK 5급 장문에서 이 바나나 껍질을 밟아서 넘어지다 이런 사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밟다, 踩到, 踩到, 香蕉皮, 바나나 껍질, 踩到香蕉皮, 摔倒了, 넘어졌다. 오케이, 踩, 오케이, 摔, 넘어지다, 摔倒, 그리고 쇠, 약간 헷갈립니다. 같이 정리해 두세요. 아, 좋습니다. 형용사로 넘어갈까요? 형용사로 넘어가시면요, 저번에 지지, 消极,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되십니다. 요즘 유행 어때요 말이죠? 정능량 하고 负能量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능량은 에너지예요. 정시 플러스 에너지를 줍니다. 그렇죠? 되게 에너지한 사람, 에너지 파워 넘치는 사람입니다. 뭐든 하는지 예, 우리 할 수 있어요. 와, 화이팅, 화이팅. 이런 사람을 다 정능량더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행어지만 진도고 HSK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정능량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지지로 나왔습니다. 지지더는 사실 정능량더는 消极的人, 负能量的人. 所以我们要正能量,不要负能量. 그래서 지지, 消极, 正能量, 负能量. 같이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지동이 단어 보겠습니다. 듣기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5급 장문에서도 다섯 개 문장 만들 때 하나의 단어로 나왔습니다. 지동은 격하게 움직이다. 마음이 격하게 움직였을 때는 많은 상황에 쓸 수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경우는 兴奋 이런 뜻입니다. 흥분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生气, 화나다, 다 지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경우는 흥분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아, 我很激动, 내게 흥분합니다. 我很激动, 不要激动, 화나지 마세요. 자,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精彩, 이 단어 많이 봤죠? 精彩, 자전사 보시면 뛰어나다. 그래서 무슨 뛰어나죠? 나의 중국어는 너무 뛰어납니다. 我的中文很精彩,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精彩는 보고, 듣고, 느낀 것이 훌륭하다. 제일 많이 쓴 경우는 电影. 지금 电影很精彩. 오케이, 电影精彩 이렇게 작곡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영화 아니면 뮤지컬, 지금 音乐剧很精彩, 아,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精彩, 원문에서 精彩가 나오기 때문에 ABCD에 보시면요, 很有趣 이렇게 나왔습니다. 취, 취미있다, 즉 재미있다의 뜻입니다. 很有趣, 这个电影很有趣, 这个电影很精彩, 오케이, 이렇게 정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삼형제 같이 볼까요? 仔细, 그리고 시신하고 详细, 详细, 오케이, 이 세 개 다 시라고 합니다. 다 자세하다의 뜻입니다. 다 자세하다의 뜻인데요, 좀 달라요. 첫 번째 시신을 볼까요? 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시신은 사람을 붙어요. 시신들은, 我是一个细心的人,我不是一个细心的人. 오케이, 제시만의 뜻이고, 详细는 상세하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되게 상세하다. 详细的内容. 오케이, 그러면 仔细는 뭐냐면, 이거 같이 할까요? 仔细는 뭐냐면, 仔细는 바로 细心 플러스 详细예요. 그래서 仔细的人도 되고 仔细的内容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신, 仔细, 详细, 이 세 개 차이점 여기 있습니다. 시신的人, 详细的 내용, 仔细는 바로 仔细는 바로 시신 플러스 详细,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괜찮죠? 계속 보겠습니다. 약간 힘든 단어입니다. 약간 힘든 단어예요. 민간, 민간, 이건 제일 기본이에요. 제일 기본형은 민간, 민감하다. 어급에 와서 어급에 오시면요, 꾸미 이렇게 나와요. 과하게 민감하다, 바로 알러지. 알러지, 고민. 6급 오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링민하고, 링민하고, 민뢰야,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민재. 민재. 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6급 단어입니다. 링민은요, 대부분 어떤 느낌상에서
어쨌든 감각상에서 예민하다. 민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오쥐에 링민, 이거는 제일 많은 경우입니다. 호감이 되게 예민하다. 무슨 냄새지? 원어很清楚. 이때는 시오쥐에 링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민지에는 뭐냐면, 민지에는 어떤 동작이에요. 동조 민지에, 민지에. 동조 민지 동작이 아주 예민하다. 아주 흥민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조고요. 이거는 감각이고요. 이거는 제일 기본형이고요. 이건 알러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4급부터 6급까지 쭉다 정리됩니다. 그리고 발음상에 조금 비슷한 단어 있습니다. 요유하고 요유. 발음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1성 요유. 1성 4성이고요. 이거는 요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발음 아주 같아요. 뜻은 완전 다릅니다. 예, 이 여유는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죠. 계속 머뭇거리다, 어떻게 하지? 이거는 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자성이 있죠? 여유부决, 혹은 毫不犹豫, 여유.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는다. 그리고 머뭇거려서 결정 못 내린다. 주저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여유는 뭐냐면, 여유증이에요. 이거는 우울증의 뜻입니다. 우울하다하고 머뭇거리다 완전히 다릅니다. 꼭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늘 내용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 꼭 자기 노트에 정리해 두시고요. 저도 아래 설명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품사별로, 핵심별로, 팀별로, 삼형제, 사형제 이런 별로 꼭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다음 HSK에서 꼭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HSK 공부하는 과정에서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또 무슨 질문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辛苦了各位，再见。